아, 저번 주에는 중간 평가를 아마 했을 거고, 오늘은 이제 프리미어 마지막 날입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간략한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배우고, 중간 평가, 중간고사 오프라인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작품 평가를 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이 프리미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았을 거라 보고, 오늘은 타이틀, 자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소 없이 여기 편집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타임라인만 봐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고, 있는 소스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 위에 트랙 위에 있는 이 필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파일 프론트 앞부분 헤드와 테일에는 크로스 디저블을 놓고, 그래 보면은 오퍼시티를 한번 볼까요? 이펙트 컨트롤 보면 오퍼시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오퍼시티가 100%인데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죠. 이건 지금 블렌드 모드를 라이트를 해줬어요. 노멀, 디졸브, 다크, 멀티플라이, 컬러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그렇죠, 포토샵에 있는 합성 모드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모션 그래픽 이미지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멀티플라이, 어두운 걸 곱하기 형식이 되는 거고, 약간 라이트 형태로 어두운 부분은 날아가고 밝은 부분만 합성이 되는 걸로 해서 뭔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얘는 뭐예요? 시퀀스 파일, 피쉬 시퀀스 파일을 여기 갖고 와서 날아갔죠. 물고기를 조금 더 콘트라스트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사츄레이션을 좀 늦춰주면, 물고기가 훨씬 강해 보이죠.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 자막 트랙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은 지금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포토샵이나 다른 데서 가져온 걸 레이어로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 뉴 가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이틀을 누르면, 지금 이 사이즈 그대로, 1920x1080에 300fps 스퀘어 픽셀. 자막은 타이틀 01. 오케이 해볼까요? 그러면 자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창이 따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은 바로 이 타임 지시자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보여지는 이유는 자막 위치를 실제 화면에 맞춰서 자막 위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살펴보면 자막들에 대한 툴 박스가 왼쪽에 있고,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타임 지시자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타이틀 프로퍼티스, 자막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그리고 밑에는 타이틀 스타일, 프로퍼티스를 어느 정도 만져진 만들어져 있는 자막 형태죠.
그 밑엔 얼라인 시키는 거, 정렬시키는 거. 여타 문서 프로그램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간략하게 도형도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그쵸? 도형의 색깔도 바꿔줄 수도 있네요. 그쵸? 도형의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도 사실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애드 시켜서 잘안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화면이 작겠지만 여기서도 화면이 많이 작아요. 일정한 도형을 지울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입2를 선택해서, 만약에 영문 타이틀이라면은 밑에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도 있겠죠? 한글이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영문 폰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글로 되지가 좀 키워봅시다. 이렇게 지금 보이죠? 한글로 쓰면 이 폰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한글 폰트를 찾아야 되겠죠?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는 쓰여있는 타이틀대로 저는 그리고 다시 차이나 길림 질린 질린 애니메이션 지금 생각나는 문자대로 이렇게 써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요 스타일의 타이포를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줬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어요. 사이즈와 폰트는 호보 스탠다드체 미디엄에다가 폰트 사이즈 있고, 그리고 채워 넣는데 네 가지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써서 지금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런 식이고, 언더 섀도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이 프로퍼티스를 자세히 보면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뭐 저장이나 필요 없이 그냥 닫으면 됩니다. 닫으면 지금 소스 안에 타이틀 1, 방금 얘기했던 타이틀 1이 있죠? 이 타이틀 1을 방금 그 위치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기네요. 좀 줄여주고 타이틀 올려놓으면 방금 만들어진 자막이 바로 만들어지겠죠? 이때부터는 그냥 투명한 이미지, 알파 채널을 갖고 있는 JPG, 그 타가라든지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펙트를 줄 수가 있겠죠? 무슨 이펙트를 줄까요? 그렇죠. 디졸브 크로스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게 좀 되겠죠. 볼까요? 분명히 만들어졌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쓰기 나름이겠죠. 디졸브 다시 다 지우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막 자체에 모션을 줄 수도 있겠죠. 이펙트 컨트롤로 들어가서 모션을 주는데 좀 줄여볼까요? 이거 너무 커지네. 25%를 줄이고 이 자막을 그대로 위로 올렸다가 이 부분에 바로 키프레임을 주고 이 위치를 기억하게 키프레임을 주고 몇초 후에 내려오는 거죠. 쉬프트를 누르면 정확히 아래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 이펙트에서 페이드아웃을 써도 되고 여기서 뭐 이거 열려 있는 김에 배웠던 오퍼서티를 이용해도 되겠죠. 여기선 100%였다가 점점점 0%로 사라지게.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만들어준 이런 자막들을 미리 포토샵이나 다른 뭐 여타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걸 미리 써도 되겠죠.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타이틀 스틸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비슷한 예로 파일 뉴 타이틀 하면 뭐 똑같이 타이틀 2번이 되겠는데 조금 더 보자면 이런 도형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도형들을 너무 큰가? 간략한 것들은 여기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사실 간략한 것들은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방법에 따라서는 간단한 뭐 다른 연출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연출도. 예를 들면 뭐 있는 걸 이용하자면 형태를 말풍선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아이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해볼까요? 사이즈를. 자, 이렇게 만들고 얘를 그대로 타이틀 2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쓰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등장했다 나타나는 형식도 될 거고, 또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스케일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자, 모션에서 스케일 값을 이용하는데, 그때는 전 시간에 했던 이 앵커 포인트가 중요해요. 지금 앵커 포인트가 이 가운데로 되어 있죠?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여기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되겠죠. 옮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끝으로 옮겨주고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그 앵커 포인트 기점으로 스케일이 움직이게 되겠죠. 기준점으로. 그래서 맨 앞부분에 스케일 제로. 그럼 크기가 아예 없겠죠? 스케일 제로를 키프레임 주고, 그리고 1초 후에, 뭐 1초나 뭐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스케일을 주면 자막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값이 지금 75%에서 마지막에는 제로가 되는 키프레임을 또 주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뿅.